맥주. 1. 개관. 보리를 싹틔워 만든 메가로 메가집을 만들고 여과한 후 호흡을 참가하여 맥주 모균으로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 한국 주세법에는 메가 및 홉과 백미, 보리, 옥수수, 고량, 감자, 녹말, 당질, 캐러멜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제 성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메가 이외의 녹말질 원료가 메가 무게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알코올 분은 2도 이상 6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맥주는 알코올 성분이 적은 편이나 이산화탄소와 홉의 쓴맛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이뇨작용을 돕는 효능이 있다. 2. 역사 맥주는 인류의 조상이 유목 생활에서 창착하여 곡류를 재배하면서부터 곡류의 가공으로 빵과 함께 생겨난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는 BC 42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여섯 줄 보리 육조대맥이 재배되면서 시작되었다고 추측되며 함무라비 왕조의 유적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후 보리의 재배가 이집트로 전해져 이집트 제4왕조 때부터 제조하였다고 하며 그 방법은 그리스,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져 두줄보리 이조대맥 산지인 독일 및 영국에서 발전, 성행하였다. 현재 쓰고 있는 맥주 항모균의 학명은 로마시대의 맥주를 세르비시아라 부른 데서 유래한다. 유럽에서는 초기에 간의 공업으로 수도원에서 양조하였으나 소비층의 확산, 기계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대규모 맥주공장이 생겨났다. 호흡을 참가한 것은 10세기경부터이며 독일의 바이스 비어는 1541년 뉴른베르크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영국의 에일과 포터는 8세기경부터 만들어졌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1930년대에 일본 맥주 회사들이 들어와 지금의 오비 맥주 주식회사와 조선 맥주 주식회사의 전신인 맥주 공장을 지어 생산하면서 보급되었다. 파리로 광복 후 품질 향상으로 외국제 맥주를 추방하고 원료의 자급화에 힘써 한때 맥주용 보리와 호 홉을 자급하였으나 맥주, 소비의 급증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3 종류: 맥주는 사용 효모형에 따라 상면 발효 맥주와 하면 발효 맥주로 크게 나누며, 상면 발효 맥주는 영국에서 하면 발효 맥주는 독일에서 발전되었다. 현재는 독일,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대부분 하면 발효를 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아직도 상면 발효의 에일, 스타우트, 포터 등이 생산된다. 맥주색의 농담에 따라 농생 맥주, 담생 맥주, 중간생 맥주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하면 발효 맥주 중에서는 뮌헨啤가 대표적인 농생 맥주이며. 상면발효에서는 영국의 포터, 스타우트 등이 농생맥주로 유명하다. 담생맥주로는 하면발효에서 필생과 도르트문트가 잘 알려져 있고 영국의 페일에일, 마일데일이 상면발효 중 여기에 속한다. 이 밖에도 제조법이나 지방에 따른 분류가 있다. 원료 맥주는 보리, 호비 주원료로 사용되는데 양조용수도 중요한 원료이다. 나라와 지역에 따라 쌀, 옥수수, 녹말, 당류 등을 녹말질 보충원료로 사용하며 그 비율은 그 나라의 사정이나 기호에 따라 다르다. 1. 양조용수 맥주 양조에는 양조용수, 재매가용수 등 좁은 뜻의 양조용수와 기구의 세척, 보일러 용수, 냉각 용수를 포함한 넓은 뜻의 양조 용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맥주 생산량의 10에서 20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양조 용수는 맥주의 종류 및 품질을 좌우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무색, 무취, 투명하여야 하고 함유된 염류나 미량 원소들의 조성도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센, 도르트문트, 뮌헨 등의 맥주 구별은 사실상 사용하는 원료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 지방 물의 특성이 결정적인 차별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담색 맥주에는 단물이 알맞으며 농생 맥주는 일시적 경도가 높은 샛물이 좋다. 민헨의 물은 상당히 샛물이며 경도의 대부분은 일시경도이다. 이러한 물은 약국성으로서 농순하고 맛이 순한 민헨 맥주 양조에 적당하다. 필생 지방의 물은 단물이고 염류의 함량도 적어서 상품의 강호흡성으로 자극성이 강한 맛을 특징으로 하는 담생 맥주 필선이 양조에 알맞다. 도르트문트 지방은 상당히 샘물로 이/삼은 석고로 된영구 경도에서 중량의 호흡을 사용한 발효도가 높은 맥주를 만드는데 적당하다. 요즘에는 물의 성분을 개량 처리하여 제조에 알맞은 물로 만들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처리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므로. 수질의 적분은 처음부터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으로 시험을 거쳐 결정된다. 2. 보리 보리를 싹틔워 메가로 만든 것이 맥주의 주원료가 된다. 맥주용 보리는 곡립이 고르고 녹말질이 많고 단백질이 적으며 곡피가 얇고 발화력이 균일하여야 하며 담황색으로 윤기 있는 광택을 가져야 한다. 맥주 원료의 보리는 메가 제조 과정을 거쳐 메가효소의 기질로 되며 메가즙의 성분이 될뿐 아니라 그 무기 성분은 당화와 발효 과정 및 맥주의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 보리의 화학적 성분은 종류, 품종, 재배, 곡립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다. 맥주용으로는 알맹이가 크고 고르며 곡피가 얇아 맥주 양조에 알맞은 두줄 보리를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주로 사용하나. 미국에서는 여섯 줄 보리를 많이 사용한다. 맥주 보리에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 유럽에서는 임페리얼 골든 멜론, 슈발레에, 하나, 란트, 프랑켄, 리스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한국에서는 골든 멜론 등이 1961년 이후 맥주 회사와 농가 간이 계약 재배로 제주도 및 경남, 전남에서 재배되어 이제는 자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재배 시기에 따라 가을에 파종하여 여름에 수확하는 가을보리와 봄에 파종하는 봄보리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기후 관계로 가을보리를 재배해 사용하고 있다. 3. 호 홉은 맥주의 중요한 참가물로서 맥주 특유의 향기와 쓴맛을 주며 청진, 방부 등의 효능이 있어 단백질 훈탁을 방지하고 맥주의 저장성을 높여주는 작용도 한다. 호분 휴믈러스 루플러스의 학명을 가진 자홍이주의 덩굴풀로서 암꽃이 모여 형성된 국화는 40에서 100매의 비닐리 비협이 겹쳐있고 그 길이는 3에서 4cm로 타원 또는 구형이다. 맥주에 필요한 것은 암구르로서 재배할 때도 수그루와 혼식하면 암꽃이 수정하여 방향 그밖에 중요한 성분이 감소하여 양조적 가치가 떨어진다. 보통 7월 상순에 꽃이 피며 팔월 중순에 꽃을 따는데 수확 후잘 건조하고 흡습이나 산화에 의한 변질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착 밀봉하여 영도시의 냉소에 보관한다. 보관이나 사용상 편의를 위하여 분말화하거나 엑스만을 추출하여 쓰기도 한다. 맥주 양조에서 요구되는 호배 성분은 꽃이 숙성될 때 비닐리피나 과축 주위에 점착성인 담황색 분말 즉루플린 입자가 부착되는데. 그 안에 있는 거미물질인 호물론, 루플론 및 기타 수지의 방향성인 호뷰에서 추출된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고원지대가 적지이지만, 근래에는 맥주회사와 농가의 개혁재배로 강원 산간지방에서 재배하고 있다. 오, 제조 맥주 제조는 먼저 보리를 싹튀워 메가를 만든 후 메가와 녹말질 부원료로 메가즙을 만들고 호흡을 첨가하여 잡이 냉각한다. 이 냉각된 메가즙에 맥주 효모를 넣어 발효시키고 일정 기간 저장 숙성한 후 여과하여 바로 제품화하면 생맥주가 되고 병이나 캔에 넣어 저온 살균 처리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맥주가 되는데 그 공장은 다음과 같다. 1. 메가. 메가체조는 보리를 쌓기워 메가효소인 아밀라아제를 생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때 다른 물질의 변화, 즉 단백질의 분해, 가용성 탄수화물의 생성, 배자 세포막의 용해도 함께 일어난다. 아밀라아제는 단화 과정 중에 메가 및 보원료 중에 녹말을 효모가 이용할 수 있는 발효 상당으로 변하게 한다. 수확 직후의 보리는 아직 발아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6에서 8주 이상 저장하여 충분한 발아력을 갖게 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보리의 휴면 기간이라 한다. 휴면이 끝난 보리를 정선기를 통하여 협잡물을 제거하고 균질한 메가를 만들기 위하여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설립하여 세맥은 사료 등으로 사용한다. 설립으로 알갱이가 균일한 것으로 골라진 보리를 침맥조에 담가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흡수시킨 후 바라실에 옮겨 작은 구멍이 있는 바라상 위에서 습기 있는 공기를 통계하면 발화한다. 이 발화 과정 중에 보리는 효소를 생성하며 맥주 제조에 알맞은 물질로 변화한다. 이렇게 우에서 8일간의 발화 과정이 완료된 것을 농맥가라고 한다. 농맥가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가열, 건조하여 농맥가의 생장을 중지시키고 맥아 특유의 향기와 맥주에 필요한 색소를 갖게 하는데 이 과정을 배조라고 한다. 배조가 끝난 맥아는 다시 정선제 근한 후 방냉하여 맥아 저장고에 저장한 후 후숙하여 맥주 제조에 사용한다. 2. 메가즙 메가즙 제조는 메가의 분쇄, 담금, 메가즙 여과, 메가즙 자비와 혹 첨가, 메가즙 냉각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메가를 담금 전에 다시 정선하여 분쇄기에서 분쇄하고 물과 온도를 맞춰 담금한다. 이 담금에서 메가 효소의 작용으로 메가 중의 불용성 물질이 가용성화하고 농말이 발효 성당으로 변하며 침출된다. 그러므로 담금에서 원료와 수량, 온도와 시간, 그 밖에 여러 조건을 부여하여 효소작용을 적당히 조절한다. 담금 과정에서 당화와 단백질 분해가 끝나면 여과조나 여과기를 이용하여 맥주박과 즙을 분리한다. 맥주박은 제거하여 사료로 사용하고 메가즙은 자비솥에 모아서 호 홉을 첨가하여 자비한다. 자비의 목적은 메가즙을 농축시키며 호배 쓴맛 성분이나 향기를 침출해내고 가열하여 응고성 단백질이나 단인 결합물을 석출시키며 효소의 활성 정지와 살균 등을 행하는 데 있다. 이렇게 자비한 메가즙에서 호박을 분리시킨 후 냉각기로 급량시켜 발효실로 보낸다. 3. 주발효 냉각된 메가즙에 0.5% 정도의 맥주 효모를 첨가하여 알코올 발효를 하는데 이것을 주발효라고 한다. 주발효는 발효실에 개방된 용기나 밀폐식 탱크에서 행하며 저면 발효의 경우 5에서 1 0도씨로 8에서 12일이 걸린다. 우선 냉각된 메가즙에 효모를 첨가하여 발효조에 넣으면 효모는 고생장. 번식하는 동시에 발효성당을 소비하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효 작용을 한다. 이 과정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C6H12O6C2H5OH2CO2이다. 이때 발효의 진행을 그대로 방임하지 않고 온도 조절을 통하여 대략 8에서 12일의 주발효가 끝나도록 조절한다. 발효 상태는 대개 효모 첨가 후 제 3일까지 가장 왕성하게 출하를 행하고 매가접중에 분포되는 효모수는 4에서 5일에 최고에 달하며 이때 발효도가 가장 왕성하다. 전 발효가 끝날 때는 효모가 발효조 밑에 가라앉아 발효된 맥주와 분리된다. 주발효가 끝난 맥주를 미숙성 맥주라고 한다. 4. 후발효. 후발효는 저장이라고도 하며, 밀폐 탱크에서 아주 천천히 진행하여 1에서 4개월이 걸린다. 0에서 2도시의 낮은 온도로 냉각장치를 설치하고 완전히 보온하여야 한다. 후발효의 목적은 1. 발효성 엑스의 재발효. 2. 맥주 중에 소유되는 이산화탄소의 포화. 3. 효모나 석출물의 침전 분리. 4. 미숙성 맥주의 거친 맛과 향기의 조화숙성 등으로서 저장 중에 맑고 숙성된 맥주로 변하게 된다. 후발효 탱크에는 맥주 중에 일정한 이산화탄소를 포화시키기 위하여 가스 조절기를 설치하여 압력을 조절한다. 여과 저장 탱크에서 숙성된 맥주를 여과하여 투명한 맥주로 만든다. 여과의 목적은 1. 후발효가 끝난 맥주 중에 효모나 석출된 흡수지 또는 단백질 중에 침전되지 않고 일부 현탁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2. 맥주 혼탁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교질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몇 개의 저장 탱크에 있는 맥주를 혼합 합류하고 용존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기화방지와 단백질 등의 석출을 돕기 위하여 얼기 직전의 온도까지 냉각시켜야 한다. 맥주의 여과기에는 면여과기, 규조토 여과기, 시트 여과기, 방막 여과기 등이 있다. 5. 제품 여과된 맥주를 열처리하지 않고 제품화한 것이 생맥주이고, 열처리하여 효소나 효모의 활성을 정지시킨 것이 보존성이 높은 보통맥주이다. 생맥주는 신선한 향미를 즐길 수 있으나 오래 보존할 수 없다. 요즘에는 미세 여과기로 여과하여 바로 제품화한 병생맥주 등이 있으나 이 역시 수크라제나 기타 효소의 활성으로 인하여 시일이 경과하면 맛의 변화가 일어난다. 병제품 과정은 우선 가열한 알칼리 용액의 병을 침지하여 살균 세병하고 거듭 병 내외를 맑은 물로 씻어낸 후 건병 과정을 거쳐 맥주 주입기에서 여과된 맥주를 담은 후 타전한다. 이때 맥주 중의 이산화탄소가 기화되어 나가지 않도록 병 속의 압력과 같은 평형 압력 상태에서 자연 낙하하여 맥주가 흘러들어가도록 한다. 이렇게 병에 담겨진 맥주는 열처리기에서 저온 살균된 후 다시 엄밀한 건병 과정을 거쳐 상표가 붙어 출하된다. 요음은 이러한 모든 작업이 자동화, 기계화되어 있다. 6. 특성 맥주의 성분은 물, 이산화탄소, 알코올, 엑스 등이며 비타민도 상당량 함유되어 있다. 맥주의 영양가는 맥주 1 l 에서 433kcal를 낸다. 알코올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절약 작용을 하며 다른 영양소 특히 지방의 소화율을 높인다. 비타민은 누리스에 의하면 비타민 함량이 맥주 양주 중에 증가된다고 하며 이것은 효모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담색 맥주의 빛깔은 투명하고 광택이 있는 얇은 황금색이어야 하며 순백색 거품이 잘 일고 쉽게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맛은 이미 이취가 없고 맥주의 신맛, 쓴맛, 단맛 등의 여러 좋은 맛이 서로 조화된 온화하고 농순한 것이어야 하고 마신 후에도 신선미가 있어서. 상쾌감을 주어야 한다. 맥주는 세계 여러 나라의 각 지방마다 그 맛이 다르며 알코올을 함유한 대중음료로 자리잡고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